이번에는 강원도의 3대 도시 춘천, 원주, 강릉의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춘천시장인데요. 여야 정당의 공천자의 무소속 후보까지 세력이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춘천시장 누가 맡아야 좋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육동환 후보 29.1,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22.2, 무소속 이광전 후보 16%를 기록했습니다. 각 후보 간 격차는 각각 6%포인트 정도씩입니다. 각각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등의 부동층이 30%를 넘겼습니다. 남녀 성별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남성에선 육동환 28.8, 최성현 24.9, 이광준 18.6%였습니다. 여성은 육동환 후보가 29.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 최성현 19.6, 이광준 13.5%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지지 후보가 교차했습니다. 만 18살에서 29살 사이, 40대, 50대에선 민주당 육동환 후보가 가장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30대 유권자층에서는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춘천을 효자 1동 등 원도심을 1권역, 그 외의 퇴계동 등을 2권역으로 구분해 지지도를 알아봤습니다. 1권역에선 세 후보가 각각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었지만 2권역에선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33.6%, 국민의힘 42.3%로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등 부동층도 20%에 달했습니다. 이번 춘천, 원주, 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6일 사이에 각 지역 주민 500명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뢰 수준은 95%, 피보 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